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산샤댐은 1994년 12월 건설에 들어가 15년 만인 2009년 완공됐습니다. 높이 185m, 길이 2309m, 너비 135m의 연간 발전량 847억 킬로와트인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댐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 산샤댐에 작년부터 거대한 이 괴물 같은 물 속에 사는 이상한 생물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엑소TV에서 단독으로 보도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생물체, 그러니까 마치 뇌쏘의 괴물같이 생긴 괴물이 중국 산샤댐 근처의 물가에 보일듯 말듯하게 나타난다는 신고가 계속하여 중국 당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물 위에 떠있는 생물이 무엇인지, 뇌쏘의 괴물 같은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전문가들을 보내어 조사를 해보았는데 전문가들은 확인을 못했다는 이 결과를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사람들이 괴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022년 5월 달부터는 산샤댐 관련 괴물 동영상까지 산샤댐의 괴물 동영상이라고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은 산샤댐에 큰 폭우가 내린 후에 거대한 몸집의 미확인 생물이 발견되었고 이 생물이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사라지는 동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 동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매우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괴물체가 산샤댐 근처에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환경오염에 의하여 뇌쏘의 괴물 같은 이상한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길게는 1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국 스코틀랜드 뇌쏘의 괴물 내시의 정체가 대형 장어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33년 뇌쏘호수의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어서 뇌쏘호수의 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타쿠 대학 연구진은 스코틀랜드 이 드럼나트로치트의 뇌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쏘의 괴물은 길이가 4m에 이를 수 있는 대형 장어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주장은 뇌쏘에 서식하는 식물과 곤충, 물고기, 포유류 등 모든 생명체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뇌쏘 곳곳에서 지난해 채집한 250개의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잼밀 교수는 장어가 통상 번식을 통해서 이주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주하지 않고 번식도 그만둔 채 계속 더 큰 크기로 성장하기도 한다면서 이 돌연변이로 변해서 뇌쏘에 서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이 산샤댐에 대하여도 현재 산샤댐의 괴물체에 대하여 돌연변이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중국 전문가는 산샤댐의 괴물체가 멸종되지 않은 공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바다공룡 스네이크 드래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샤댐 관계자는 물속에 물고기가 있을 것 같긴 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영상 속에서 보였던 거대한 물체는 아무리 봐도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고 물고기가 어디 그렇게 클 수가 있겠냐면서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산샤댐에서 당직을 서는 직원들이 감시 통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바로 한 직원이 갑자기 수면 위에 시커멓고 거대한 물체가 떠있는 것을 보고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그 물체는 바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두 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시커먼 거대한 물체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산업 쓰레기 폐수가 하천과 바다로 유출돼 해양 생물이 죽거나 기형적으로 자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구가 생태계의 균형을 잃으면서 각종 재난이 빈번해지고 인간이 기형적으로 생성된 이 해양 생물을 잡아먹으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산샤댐 물속의 괴물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말로 괴물차가 존재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 산샤댐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